요즘에 계속 장마철이어서 옷은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입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 머리 잘랐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맨날 이제 웨이브만 놓다가 요즘 들어서 계속 시컬만 넣으려고 하니까 진짜 조금 어색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지 드라이를 계속 찾는 중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출근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펄을 매 영상마다 보여드렸었잖아요. 짠! 완성했어요. 이제 한 시즌 끝나기 전에 다쓴 거는 정말 예쁘다는 거거든요. 네, 무튼 저는 다시 재주문하러 갑니다. 이제 6월 말이라서 7월달 이달의 아트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틈틈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도안을 만들었어요. 아트로 만들기 전에 지금 신상 컬러가 하나 도착을 했거든요. 그거 먼저 뜯어본 다음에 이제 이달의 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언박싱 시작할게요. 치유백화점에서 온 택배고요. 뜯어볼게요. 컬러 차트판이고요.
젤앤젤이라는 컬러 브랜드이고요. 자리 옮겨서 바로 뜯어볼게요. 차트판은 이렇게 생겼고요. 채울 수 있는 거치대도 따로 들어있어요. 이름은 젤앤젤이라는 브랜드이고요. 짜잔! 이렇게 되게 귀엽게 생긴 보틀이에요. 젤앤젤은 포장이나 패키지에 드는 비용을 모두 절감해서 단품 9,900원, 100컬러 구매 시 66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착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셀플러 분들이나 제품력 대비 착한 판매가로 100컬러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언박싱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25번 컬러이고요. 26번부터 50번 컬러, 51번부터 75번, 76번부터 100번까지예요. 일단 컬러 한 개만 먼저 테스트로 발색 보여드린 다음에 바로 이달의 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라봤는데요. 보틀이랑 컬러가 동일했고 묽고 부드러운 발림이라 셀프 레벨링도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온 제품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어서 뜯어볼게요. 이거는 치유 신제품들이고요. 하트 파츠와 토끼 모양의 글리터이고요. 발바닥 모양 글리터랑 조개 글리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뽕 뽑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국내산 하이퀄 체인. 거의 다 써서 벌써 이만큼 남았어요. 반짝임이 매우 좋은 체인이랍니다. 이런 구슬 파츠도 있고요. 다른 통에는 클리어 색상이에요. 그리고 비트도 보내주셨는데요. 루즈 스킨 제거에 적합한 그린 비트예요. 굳은 살 제거, 파츠 제거에 적합한 옥수수 비트 3종 세트예요. 이제 이달의 아트를 만들 거예요. 역시나 오늘도 진비 팁 스탠드를 사용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열리라는 도화젤 살구 컬러를 얇게 발라줬어요. 일단 간단하게 세로 그라데이션을 해줬어요. 그리고 에어컨 좀 틀고 할게요. 첫 번째 아트는 이 캔디스톤 파츠를 이용한 디자인부터 만들 거예요. 이번엔 G22번 글리터를 바를 거예요. 지금 하얀색 토끼를 올릴지 핑크색 토끼를 올릴지 고민인데 핑크색으로 할까 봐요. 핑크색. 방금 영상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요. 이렇게 토끼 붙이고 표정까지 그려줬어요. 이렇게 서큐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요 탑젤도 다 써서 주문을 해둔 상태예요. 일단 마요 탑젤 한번 바르고 치크네일을 할 거예요.
프렌치를 할 거여서 조금 중앙보다 위쪽으로 해줬어요. 그 다음 젤앤젤 9번 컬러로 심프렌치를 해줄게요. 오늘도 프렌치 브러쉬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플라리아 0.9 208번이에요. 네, 208번. 마요 탑젤이 논탑이어서 닦지 않고 바로 하셔도 괜찮아요. 짠! 양쪽 엄지 다르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 7월달 이달의 아트들이에요. 첫 번째 아트는 캔디스톤 덩그리 파츠를 이용한 디자인인데요. 치크네일과 여러 모양의 덩그리 파츠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완성했어요. 두 번째 아트는 바다 아트를 간단 버전으로 만들어 봤어요. 시원하면서 간단하게 하고 싶은 분들께 완전 강추하는 디자인이에요. 세 번째 아트는 요구 마약 글리터를 이용해서 뉘앙스 아트를 해봤어요. 키키젤을 이용했기 때문에 덩어리가 부담스럽지 않고요. 피오떼 텍스처 젤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높이는 이 정도예요. 네 번째 아트는 다양한 보라 아트인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쉬머 유리알 호마이카 위에 하트 글리터를 포인트로 주었고요. 구슬 파우더와 체인 파츠로 완성을 했어요. 오늘도 셀프네일을 하기 위해서 제거랑 이제 베이스 젤까지 바르고 왔고요. 오늘 사용한 베이스는 마요 롱베이스 사용했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7월달 이달의 아트로 만들었던 뉘앙스 아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제 언박싱을 할 건데 밖에 너무 습해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택배는 제가 다 써서 주문해야 된다는 비블라 언더더시 G21번 컬러예요. 도착했습니다. 짠! 두 번째 택배는 마요 탑젤이에요. 요새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렇게 네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꼬알비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꼬알비트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고요. 제가 방금 사용했던 천연 다이아 젠틀비트 1번이에요.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생긴 비트입니다.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갈리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굳은살 제거에 사용했던 멀티케어 비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헤드 끝까지 날이 있어서 이제 저는 굳은살 제거에 사용을 했는데 이제 푸셔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멀티케어 비트예요. 두 번째 택배는 치유 신상 글리터인 다크 나이츄 글리터예요. 이렇게 순수 은 색깔의 느낌이 나는 글리터예요. 세 번째 택배는 저의 이너뷰티를 위한 콤부차를 주문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약사분들이 모아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으로 골라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15개 먼저 사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택배는 니트릴 장갑인데요. 간혹가다 이제 해동이님들이 어떤 장갑 쓰냐 물어보셔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문한 니트릴 장갑은 코츠 니트릴 장갑 X 스몰 덤블루 색상이고요. 이제 저는 장갑을 많이 써서 15개씩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콤부차를 먹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얼음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인 다음에 얼음을 넣을 거예요. 이거 막 괜찮은데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이거 마시면서 오늘의 마지막 일과인 젤앤젤 컬러를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100컬러는 다 못할 것 같고 이게 지금 1번부터 25번까지 컬러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하는 게 목표지만 왠지 다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컬러는 핑크핑크하면서 핫한 컬러들이 많아요. 이제 발색 시작할게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100컬러의 1번은 화이트예요. 화이트부터 바를게요. 젤앤젤 컬러는 되게 부드럽게 발색이 되는 게 특징이에요. 화이트 컬러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 보트는 되게 작지만 이 브러쉬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손이 조금 길고 큰 편이신 분들도 충분히 바르기 쉬워요. 저도 손가락이 좀 긴 편이어서 이게 브러쉬 길이가 짧으면 조금 불편한데 얘는 좀 길어서 바르기 편합니다. 3번은 너무 이쁜 레몬색이에요. 상아색과 레몬색 중간 느낌? 짜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젤앤젤 특징이 이제 바틀은 유광인데 손잡이 부분은 무광이거든요? 요거는 아마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한것 같아요. 진짜 센스 대박.
큐어 될 동안 콩부차 한 입 하고 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바르도록 할게요.